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사교육 열풍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정작 코딩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일선 학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성호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였던 광주의 한 중학교는 올해 선도학교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올해부터 의무교육으로 도입된 첫 코딩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담당 교사가 선도학교까지 맡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예, 조금 걱정을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너 내년에 어떻게 선도학교를 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청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래도 올해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학교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중학교는 코딩 교육을 2, 3학년 과정으로 미뤘습니다. 올해 입학한 중학교 1학년부터 1년간 34시간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입니다. 저희도 올해는 넣지 않고 내년에 넣거든요. 교육과정 준비가 조금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선생님들 수급 문제도 있고 하니까. 코딩 교육을 누가 맡을지 정하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학년제나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야 아마 누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하라고 하면은 일단 해야겠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의무 실시되는 코딩 교육.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